야 정말 즉흥이라 그런지 나왔어 나왔어 아이디어 나왔어 끝났어 여러분들 섭외됐고요 자 아,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머리 한번 딱 회전 돌리면 콘텐츠가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왜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아, 너무 뻔뻔해서. 아 저는 멋있어요. 아니, 너무 뻔뻔해서. 아 정말 멋있어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예. 아 여러분 컨텐츠 별거 없습니다. 틀만 딱 짜놓고 즉흥적으로 리얼로 탁탁탁탁 쳐버리면 돼요. 예? 예? 승리 세탁쇼 가냐고 그러는데. 아 여러분들 그런 거 말고 일단 순이 오면 바로 이제 컨텐츠 얘기한다 한다면 바로 들어가도 바뀌어요. 형이 일단 와야 돼. 일단 예. 와야 되고. 아 근데 이게 원래 좀 재밌는 그거였는데 맞지?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아쉽습니다 못해가지고 예. 살짝 아쉽 여러분 보세요 야 이소룡은 이 새끼 왜 갑자기 안 오냐 쉬고 있냐 얘 야 이소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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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새끼가 이 새끼 왜 지 혼자 쉬고 있어 예 지금 뭐하냐 뭐하는 게 아니고 씨발 물러줘야지 오지 개새끼야 뒤에 앉아있어야지 개새끼야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어 개새끼야 자 가자 꺼 일단 끈다 왜 꺼 자꾸 아 끄지 말고 그래. 자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아니 뭐 얘기를 말해줘. 한다고? 예? 얘기를 한다고? 그럼 뭐 아니 일단 어떻게 할 건지 아 그냥 던져 그냥 아 그냥 즉흥적으로 하자 뭐 할래 김성태 소개팅 팅. 야 좋은데 가자. 와. 아, 아 바로 나오잖아. 와. 김성태 성태 새엄마 새엄마 찾아줘야지 이제. 아 이 새끼들 진짜 할 거 없으니까 말하다가 씨발 막아 야 너 우결해 이준아한테 씨발 내가 진짜. 너도 이제 우결하고 결혼해야 돼. 진짜 어이없어 가지고 결혼해야 돼. 아 적당히 해야지. 잠시만 이거 씨발년아 왜 와 저기 부러운 표정 뭐야 뭐 너도 해달라 이거야? 아니야 이 개새끼 하는 거야 야 나 언제든 야 야 소룡이도 아, 구해줘 소룡이도 네. 구해줘 그만해 개새끼 호로도 안 끌리는 애를 왜 줘 아니 근데 얘도 이거 좀 잠깐 얘기해줘야 돼 얘도 인턴인지 얘... 확실히 구분해줘 인턴이에요 아, 언제든지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들어오려고 지금 에? 근데 불을 켜고 있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 앞으로 한번 보세요. 나 예. 잠시 앞으로 보세요. 예. 지금 솔직히 아, 앉으세요. 네. 어떻게 보면 네네. 성태 씨가 지금 솔로인데 네. 나는 좀 그래요. 네. 언제까지 솔로로 사실 겁니까? 예? 왜냐하면 요캠 분들이 분명히 성태가 뭐 솔직히 말하자면 사귀자 그러면 안 사귀는 여자 없어요. 맞잖아. 그지. 분명 어제 1대1로도 이제 그래. 포크 썼는데 자기 배그 잘 나가고 하던 시절에 한창 진짜 여캠들이 엄청나게 들이댔다고 하더라고요. 왜? 뭔데요? 왜 와?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아 2대2 하자고. 아. 2대2 하자고. 감이 이렇게 없다 얘들아. 야 이 씨발년아. 괜찮아 이 씨발년들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아니 뭐 이게 아, 잘했어 잘했어 야 그럼 이제 하자 네 그거 하는 거 있잖아 뭡니까? 그거 보여줘 뭐 이 하는 거 있잖아 나 방송에서 봤었어 그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있잖아 아 사연 즉흥적으로 가자 여기 좀 자는데 어 뭐야 이거 그럼 뭔데 아 기다리시면 됩니다 성대씨 아 예예예 예. 혹시 눈여겨본 여캠들 있나요? 아, 저는 상영에 가깝다. 아, 저는 여캠들 다 좋아해요. 여캠 오. 그 방송 예. 끄고도 여캠 옆에 띄워놓고 이렇게 보는데. 아, 근데 이제 막 이런 거는 막 한 적이 없죠. 이제 소개팅 방송을. 아니, 그나마 여캠 중에서 가장 이상형에 꼽는 이상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저는 한 4년 동안 맞죠. 아윤? 아윤? 어, 아윤이 좀. 아유 이상형 이상형 뽑긴 했지 이렇게 아직 못 내려놨네 못 내려놨다고 아까 그러면 네. 약간 몸매 중이시네요 아 약간 몸매 중이 몸매 중이네 예, 예. 저는 얼굴 몸매 다 봅니다 아, 저도 예. 사실은 아윤인데 예. 거기서 끄트머리 름자로 바꿔서 아름으로 갔습니다 왜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저도 아 뒤에 다른 걸로 바꿔 쇼라든지 자 그러면 아, 여러분들 아, 그렇게 합시다 진짜 성태 1대1 아니 근데 나는 하면 해 하면 하는데 이제 그 여캠 트라우마가 있어 내가
약간, 왜요? 어, 아, 약간 왜, 좀, 왜, 왜, 왜냐면은 약간 아, 그 1대1, 1대1로 하면은 약간 좀 할 말도 없고 약간 그 접전이 1도 없으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판 깔아줄 거예요. 아. 만약에 뭐 원하시는 역캠이 있다? 불러. 그래서 빠르게 탁탁탁탁 친 다음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냥 거기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탁탁. 왜냐면 이거는 또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서 처음에 이해해 줄 거야. 그래서 그냥 바로 결론 지어. 다른 소개팅이랑 생각 어. 비교도 하지 마. 비결지식 소개팅은 바로 키스 박는다. 와, 바로 키스 발견. 씨발. 역시 역시 제대로네. 어, 제 제대로 알고 있네. 어. 아, 오늘 키스 갈기기 해줄게. 야, 이거를 갑자기 한다고? 아니요. 여캠 못 믿는 이유가 왜? 나 이제 여캠 그 소문 솔직히 맞잖아요. 소문 존나 들리잖아. 여캠들은 약간 좀 안 좋은 소문. 그래 당신이 잘 알지 않아요? 못 들었는데. 에이, 이 사람 보면 더럽고 추악한 여캠을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야, 이제 빨려나. 여캠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 뭐 하고 있어? 이 새끼가 알잖아, 이 개새끼야. 내가 잘 알지. 그래,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이런 게 있지. 광갑환경이라는 게 약간 생겼지. 그런 게. 그럼 내가 네가 이따가 뭐 이게 오잖아? 그럼 내가 삐삐 걸러줄게. 나 확실하게. 이 사람은 괜찮다. 확실하게. 이 사람 뒷소문 없다. 아, 그냥 누구를 섭외, 아, 섭외를 한 겁니까, 그래서? 모르겠어. 어? 아, 나 근데 궁금한 거 있어. 예전에 막 유선이 아빠 했잖아. 유선이는 이상형 아니야? 나랑? 응. 유서현 아니지? 아 얘는 진짜 그 약간 그거 있네. 자기 스타일 있네. 나 확고하지. 약간 좀 더. 야 그러면 너 이상형에 대해서 이상형 역캠을 얘기하지 말고 네 이상형을 얘기해봐. 피부 톤이라든지 우리 남순이가 그런 거 존나 잘 알자. 역캠 박사잖아. 피부 톤, 뭐 머리 스타일, 뭐 키는 몇 이런 거 바스트 어떻게 되고 3 사이즈 뭐 이런 거. 3 사이즈 2 사. 오케이. 김성태 그 이상형을 텍스트장으로 우리 조금 살짝 어느 정도 적어. 하면서 네가 이 사람에 맞는 역캠을 얼굴로 띄워봐. 어, 네가 잘 알잖아. 오케이. 그림판으로 대충 그러면 그려볼게요. 아, 그림을 그린다고? 대충. 아, 이 새끼 존나 가면 돼. 아, 그림판 그려. 아, 텍스처 그려. 그려. 그려봐, 그려봐, 그려봐. 네가 닐카야? 나 진짜. 아, 그려볼게 일단.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피부톤은 약간 좀 하얘야 됩니다. 아 맞잖아. 그 남자들 로망이잖아. 하얀 거 좋지. 어 약간 피부톤 하얘야 되고 그리고 머리는 약간 좀 그 허리까지. 아 긴 생머리. 아 약간 긴 생머리. 긴 생머리. 어 약간 좀 긴 생머리를 약간 좀 이상형이고 그리고 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이세를 위해서도 한 165 이상 정도. 165 이상. 취향이 진짜 독특하네. 165 이상은 정도 되는데 몸매도 쩔어야 됩니다. 예예예. 예, 예. 몸매 쩔어야 되고. 이 새끼 배그 아니고 배그 여자 아바타만 보다 보니까 진짜. 배그 여자 아바타 보고 개새끼가. 아니 이상형이잖아. 아니 이상형이잖아. 맞잖아요. 아니 그 연예인 누구 이런 거 있잖아. 연예인 중요하다. 아 연예인 옛날에 아이돌 맞으면. 약간 좀 신민아 같은 스타일? 와. 아 신민아! 아 신민아 같은 스타일. 긴 생머리 키 크고 전신 좋고 그렇죠. 몸매 좋고 긴 생머리에다가 피부 하얗고 키가 커야 되고 눈도 이거 박가린인데? 뭔 소리야? 뭐 정확하잖아요? 아, 뭔 소리야? 정확하게 박가린인데? 맞잖아. 네가 이거 떠오르는 사람 있어? 이렇게? 이 새끼는 뭘 거리는 거야? 아, 이 새끼는 뭐 동충한처럼 그리고 씨발잖아. 아, 텍스트로 뭘 거리는 거야? 개새끼야. 조합 그려. 조합하면 돼, 조합. 일단 생각나는 역캠 있어? 이 새끼 그림 그리고 있었어. 이 일단 새끼야. 성이 너랑 똑같아. 나랑 똑같다고? 응.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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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자로 들어가는 역캠 많이 없잖아. 어, 시원이. 또 누구 있어? 없는데? 많다. 누구? 김이부. 아. 김이부? 김우학. 김우학. 김메텔. 김시원. 이제 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김하윤. 김하윤. 김상규. 그래서 그거 하자. 어? 김학홍. 김아콩. 근데 아 근데 얘 진짜 완전 너무 심하게 그거 맞지 외관을 보는데. 설마 저여 너 저분이야? 저 방송국 저거 저분이야? 아! 존나 이쁘다. 야 저분 소개 된다고? 와 연예인이야. 아 좀 아 푸사 죽겠다. 아니 아프리카 푸사 보통 자기 셀카로 해놓는데 저렇게 해놓은 연예인이야 뭐야? 아니 스포 될 것 같아서 제가 저는 말을 아낄게요 여러분들. 어 말을 아끼는데 아니 섭외했어? 된다고요? 섭외했어? 아직. 아씨. 김씨야.
요거 하, 요거 빨리 오는 거에서 해가지고 한 명 섭외하자. 김치 부인. 망치 부인 말고. 자, 그거 하세요 빨리. 지금 와야 돼. 아 그래. 아 좀 기다려야 되구나. 얼마나 얼마나 걸린답니까? 아 조금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아 근데 원래 대부분 남자가 키가 조만하면 여자도 키가 작은 사람 고르. 아니지 아니지. 아 맞죠. 왜냐면 원래 작은 사람들이 우리 키 작은 사람들이 여자를 이상형으로 고봐. 아 그거 맞아, 맞아 맞아. 왜냐 하이 자존감 때문에. 근데 얘는 뭐 키가 165에다가 뭐 긴 생머리에 지보다 큰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겠네. 아 나보다 큰 여자는 싫어. 약간 네 167 아니야? 아 너 167이잖아. 아니야 좀 높아요. 좀 높여주세요. 웬만한 새끼가 무슨 어? 아니 키도 작은 아니 아니 근데 뭐. 이제 나보다 큰 여자는 좀 싫지. 167이면은 아름이가 165거든? 그래 존나 커 여자는. 힐 신으면 여기까지 와. 그래 아 힐 못 신게 해야지. 바로 구두 빼버려야지. 구두복 같은 거. 아 진짜 그럼 긴 생머리랑 아 그럼 나 여자도 그 힐 있지만 남자도 그 키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알면 되죠. 아 근데 확실히 이 새끼 와, 뭐, 키 큰 여자 좋아하니까 약간 변태 같지 않냐? 나 아, 어쩐지 아이 새끼, 아이 어쩐지 어제가 하루치 모른 눈빛이 뭔 존나 변태가 쳐다봤어. 말같이한 소리를 하고 있어. 와, 와, 그 딱 아름씨가 떠오르는데 맞지? 피부 하얗고. 아, 네. 아 잠깐만 이거 야, 내가 채팅 봤는데 막 김수인 마이크 대놓으면 진짜 바로. 아, 아니지 아니지. 어, 그러면 탈퇴해도 뭐라고 할 말 없어 진짜. 아, 바로 나갑니다 진짜. 오케이. 왔어? 왔어요. 와 이거 진짜 한번 해보자. 와, 어이, 뭐야? 아, 와, 야 저분 누구야? 뭐야 이거? 야 존나 이쁘신데요? 어 진짜 이쁘신데? 와 내가 씨발 여기 와가지고 그 수미랑도 하고 조카들도 하고 씨발 조카들 새끼들 아주 내가 어 내가 아끼고 남겨두고 쓰고 쓰고 하려는 거 다 쓰구나 아주 그냥 아유. 너가 맨 선빵 맞는 것 뿐이야. 와 그래 그래. 이분은 이분은 누굽니까? 어. 내가 고백했다가 내가 까였던 역캠. 아 진짜로? 어. 아 이분 뭐 하시는 분? 역캠이신가? 구 동빠 현 피나라는 분인데. 아 동빠 아. 그 춤 잘 추시는 분. 어. 네, 잘하시고. 아 네,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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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키도 크고 뭐 이 어. 스타일에 좀 약간 맞는 적이긴 해. 야 OX 있잖아 이거. 어 이걸로 가자. 뭐 호감 감정했어. 나 아, 오케이, 호감 감정했어. 조건으로 하자. 어 근데 나 알아? 누군지? 아 동반들 알지. 춤 춤추시고 루즈이니까 진행하도 아 오케이 오케이 이따 오면은 뭐 바람 바로 갑시다. 자 들면 되는 건가요? 여자로 하나, 그냥 여자로 보이면은 사귈 수 있으면 호감 아니면 X 하나 둘 셋. 아 이분은 오, 진짜 솔직히 확고하다. 아 난 확실하지. 난 스타일이 있어. 좋죠. 진짜 저분 대박이긴 하더라. 왜 와? 아니 그 끈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쫙 춤추는데 와 진짜. 바로 들면 되나요? 응. 이분은. 자 잠깐만요. 예. 섭외를 바로 해볼게. 누구? 여기서 딱 마지막 된 사람. 한 명 최후에. 갑자기? 체인지 스테로가. 체인지 스테는 뭐야? 진짜 아 스테이. 남아 달라. 무조건 무조건 섭외할게. 와 뭐야? 아 근데 섭외를 해도 아주 좋다 이거야. 아 근데 내가 아, 할 말이 없는데 아 존나 어색한데 나 이런 거 개 싫어. 근데 그런 거를 싫어하지 말고 너가 그냥 진짜 방송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 궁금한 걸 물어봐. 방송 안 하실 때 평소 뭐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은 어떻게 되세요? 아... 키스 오늘 바로 갈길 수 있나요? 진짜. 자 아까 피나 초초했는데 스테이 할 거면은 피나 아 둘 중에 한 명 고르는 거야? 체인지 하면 초초로 되는 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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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게요. 고 가자. 와 이거는 스테이 할게요. 스테이? 피나 스테이? 오케이. 아 너 스타일이 딱 있구나. 아, 확실해. 보인다 보인다 확실해, 확실해, 이제 확실해. 어느 정도 윤곽이 또렷해진다. 자 은토리 나 피나 은토리 하나 둘 셋 체인지 은토리 윈 이번 합방한 것도 몇 번 봤어요. 얼마 전에 그 봉준이 방송도 나오지 않았나?
맞지. 귀엽더라. 귀여우면서 섹시한 매력이 있더라. 아, 그치, 그치. 두 가지 매력 가지고 있는 여자 보기 힘들어요. 자, 와. 나나. 이분 누구죠? 나나 은토리. 사진까지 생겼어 진짜? 아, 오케이. 예. 몸매도 엄청 좋아. 비키니 4만 명 그 당사자.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어. 하나, 둘, 셋. 스테이. 은토리 스테이. 오. 자, 집비 은토리. 바로 들어? 스테이 말, 하나, 둘, 셋 말고. 둘, 셋. 아, 은토리가 다. 일단 은토리님이 두 가지 매력이 있어서 그런 거보다. 자, 챙구. 챙구. 연예인 닮았다. 이분 누구죠? 그 왔었는데 항공과 역캠이야. 항공과 역캠. 항공과. 오. 일단 스테이. 아, 내가 잘 몰라. 와, 은토리 지금 3연승 진짜. 오. 와, 존나 이뻐. 누구야? 잘 몰라. 챙구. 민효린 닮았어, 맞다. 와. 자, 이채. 하나, 둘, 셋. 스테이. 예. 토마토. 하나, 둘, 셋. 스테이. 스테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대로. 그대로. 은토리가 지금 저거잖아. 이기고 있잖아. 한 명만. 바깥. 한 명만 섭외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딱 맞아. 한 최후의 한 명. 오케이. 바로 섭외할게. 스테이. 와, 은토리 5연승. 그만. 하나, 둘, 셋. 체인지. 오, 그만임. 아, 근데 그만이면 인기가 많네. 아,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그치. 아, 그만이면 봤어, 실제로 한번. 나도 실제로 봤는데. 이상해, 다 다르구나.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아, 진짜. 아, 저는 진짜. 근데 BJ들 거의 다 그만 뽑더라. 왜 그만 빠 5연승이 빠로 제껴는지 이유 말해줘. 아, 그만은 내가 그 한번 실제로 봤어, 흉가 때. 한번 내 성격도 좋고 그냥 이쁘니까 체인지했는데요. 예. 자, 파이. 와. 스테이. 금화가 근데 끝판왕이네. 아, 봄이. 야, 남자친구. 와, 그래, 남자친구 있어. 왜 씨발려나. 애기튜브 씨발. 아, 저거 아 정도 애기튜브야. 잘했어. 오케이. 자. 아. 오, 박빙. 박빙이다. 박빙이긴 해. 난 아윤. 네가 왜 박빙이야? 안 닥치세요. 아름 말고 아윤. 아, 아윤. 아, 아윤. 정. 나도 아윤. 역시 우린 통한다. 엄청 메이크업이 좋대. 메이크업이 약간 그 술 취한 메이크업이라 해야 되나? 네. 저기 오죠. 와. 아, 여기 발그레에서. 아, 추정님. 추정. 스테이. 와. 이거는. 웬만수. 스테이. 아. 지연주. 아. 주 이쁘지. 두 아리언수. 아. 스테이. 와! 엘린. 저 실물 진짜 이뻐. 아, 근데 이건 네가 안 될 것 같아. 아, 이거 약간 좀 어렵다. 진짜 이뻐. 아, 존나 어렵다 이거. 엘린이 아주 빛나더라. 근데 여기 나온 사람 중 실물 다 다른 사람 없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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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거의 다 비슷해. 와. 아, 스테이? 어, 스테이. 오? 아. 이거 완전 극과 극이야. 어, 완전 극과 극이야. 극과 극. 어, 극과 극이지. 저는 스테이 하도록 할게요. 와. 자, 수빈. 수빈님. 수빈이 진짜 이쁘더라. 너는 씨발 안 예쁜 사람이 없냐? 이 새끼 뭐 다음 변화. 아, 내가 하는 거야.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 오케이. 거둘 수 있지. 어, 스테이. 미래. 아, 미래는 개박이랑 잠방했어. 아. 세연. 하나, 둘. 아, 이분 누구셔? 오, 이쁘다. 뭐야? 어, 역캠. 이거... 야, 네 방송에 나왔던 애 아니야? 응, 맞아. 언제? 야, 진짜 사진판 좋댄다. 같이 합방을 했었어. 그 그리고 남순이랑 달달각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아, 그래? 어, 좀 그래. 에이, 그 남무더서 남무더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어떡해. 남무더서. 자, 보리. 내 방송에 나왔고. 어, 보리 알지, 보리 알지. 또 남무더서? 남무던데. 남 안 묻은 사람이 없네. 아이유디도 내 방송 제일 최다로 많이 나왔어. 그것도 맞지. 그래. 일단 어, 보리 스테이. 스테이. 와, 아유. 보리 아유는 스테이 안 된 거지? 아, 아 스테이. 아유 스테이지. 아유 스테이. 아, 됐네. 레즈. 어때? 근데 야, 이상해라. 존나 가깝지 않아? 피부가 하고 키 크고. 근데 목소리가 약간 반전이긴 해. 아, 잠만. 와. 오늘 무조건 섭외한다 그랬다. 그렇지. 아, 이건 남자 여기서 변화구를
와. 무조건 섭외한다. 아, 야, 우리 상렬이 믿어야지. 섭외 못하면? 1등 섭외. 섭외 못하면 남창 나는 거야. 어, 그렇죠. 와, 탱글다이. 아, 탱다님은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한번 봤어요. 봤어요. 깨박이 때 한번 봐가지고. 야, 근데 나도 실제로 봤거든. 이쁘지. 진짜 오히려 모바일에서 안 이쁘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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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맞아. 맞아요. 존나 여대생과 존나 이쁘게 생겼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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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개 백옥 같고. 피부가 맞아. 키도 딱 적당하고. 와, 청바지 입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섹시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래. 자, 그럼 다음 화정. 화정 진짜 내가 그 실물 탑 3 안 들어가는 항상 말하는. 화정. 와, 화정 어렵다. 나는 글쎄. 갑자기 왜? 나 실물 봤, 실물 봤겠다. 난 묻었어? 어? 난 묻었어? 아, 왜 나한테 자꾸 지랄해? 같이 크는데 개새끼야. 아, 화정. 근데 화정을 내 실제로 한 번도 못 봤어. 아니, 실제로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똑같이 이쁘게 생겼어. 약간. 그 배운 여자, 지적인 여자. 어, 맞아. 그리고 목소리가 청초하고, 네 귀에다가 그 안 묻었어 이 개새끼야. 아니 그냥 방송하면 묻은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야, 과연? 묻은 게 아니라 묻은 게 아니라 담궜어. 한번 남 담궜어. 한번 담궈진 느낌인데, 아니 근데 한참 지나긴 했어. 인정? 아, 오케이. 스테이. 네. 와. 아, 솔직히 바꾸려다가 방송감 위해서 아니 괜히 또 이럴까 봐. 혜디님. 와, 스테이? 아. 아니 이거는 급하게 만든 거라. 야야. 똥 묻었어. 아니. 똥 묻었어. 안 돼. 아, 오케이. 똥 묻었어. 빨리. 나. 아, 타미미니. 나이본 방송 자주 봐. 이런 느낌 좋아하는구나. 약간 이런 스타일. 수수한 여자. 그렇지, 그렇지. 머리 스타일도 딱 그거잖아. 약간 시골. 약간 시골 느낌. 약간 한번 싹 넘긴 느낌. 타미미. 감 묻었어. 아, 감 묻었어? 나는 사람이었는데.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감 안 묻었어. 와. 아, 방송 자주 봐. 아, 진짜로. 아니 뭐 항공과 출신이잖아. 맞지. 확실하네. 타미미니. 나 확실해. 와, 실물 봤어요? 나 봤어요. 실물 이뻐요. 봤어. 진짜로. 아이돌 출신이잖아. 그리고 감캔 안 묻었어. 스테이. 스테이. 동선 많이 밟았네. 다 밟았네. 다 밟았어. 스테이. 이슬. 아, 이슬. 이슬 내가 또 실제로 한번 봤지. 우리 실물 봤는데 맞지. 체조 맞지. 체조 맞지. 스테이. 아, 코코. 일단 이분 운영을 잘해. 코코식 운영. 아, 옛날에 이거 안 본 방송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분 한 번씩 다 보지 않았어? 맞아요. 방송 잘해요. 육덕의 결정체랄까. 맞아, 육덕의 결정체. 육덕의 결정체. 제대로 된 표현이에요. 맞아. 실제로 봤는데 진짜 그 성 하나도 안 보여. 완전 이것만 말해줘. 캠이랑 완 똑같은? 완전 실물이 헐라. 아, 그래? 그러니까 캠에서는 좀 빵떡같이 나오는데 되게 말랐어. 체인지. 체인지 할게요. 레전드 나오나요 진짜로? 아, 이러다 박민정씨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저 레전드 한번 갑니다 여러분들. 좋다고. 아, 순이 믿자. 아, 릴카. 릴카. 아, 진짜 직적인 거에 결정. 스테이. 몽수? 몽수라고 뭐하세요? 불어 야무지지. 부러워하는 여자. 은하. 은하 씨. 은하 씨도 형이랑 방송하지 않았나? 왜 그래? 씨발. 나는 내... 아니. 스테이. 셀리. 와, 나 근데 셀리 진짜 이쁘다 생각하는데. 방송은 방송이야 무슨 뭐. 나 한 번 봤어. 한 번. 그때 그 우리 집에서 그 비글즈 컨텐츠 할 때. 그냥 봤는데. 셀리가 이런 친구 당하면 안 돼. 막말로 예전에 그 남순이 방 자주 나와서 민심이 이제 안 좋아진 거지. 셀리도 진짜 1티어기네. 진짜 명실상부야 얘는. 맞지. 알아. 나랑 많이 싸워서 이미지가 막 그랬지. 오수대. 셀리는 철까지 묻었어요. 너도 합방했잖아. 와, 내 합방했던 사람.
유일하게 합방했던 사람. 나도, 단독으로. 나도. 어, 어, 세경. 네가 안경 벗겼잖아. 내가 벗겼죠. 어, 내가 응. 내가 벗겼어. 뭐 씨발 새끼야. 안경을 벗겼어. 안경을 안경을 바로. 와. 그때 개쩔었어. 맞아 맞아. 레전드 방송 중에 하나지. 이뻐요. 아, 나 이분 타미미님이랑 이분 자주 줘봐. 이분 축구 오지게 좋아하죠, 여러분들. 어, 어 맞아요. 오지게 좋아해. 오지게 좋아해. 이분 옷도 약간 운동복이네. 아디다스 거. 와, 이거 고민하네. 와, 자주 봐. 자주 봐. 이렇게 간다고? 자주 봐, 자주 봐. 조금 세경이 조금 쉽게 가네. 쉽게 간다고? 아니 아니. 섭외해야 돼. 잠깐만. 아, 여러분들 순이잖아요. 아, 시원이. 와, 진짜 이건 확실한 게 너 실제로 봤냐? 봤어. 아, 진짜 진짜 존나 예쁘게 얼굴 요만하잖아. 나는 첫 방송하기 첫 방 때 내가 제일 먼저 합방을 했던 사람이야. 최군 직고. 아, 근데 솔직히 시원이는 단점 굳이 하나 꼽자면은 좀 약간 걸걸한 목소리. 그거 빼고는 솔직히 무결점이야. 옷도 존나 잘 입고 다니고 좀 존나 섹시하긴 해. 내가 뭔가 고급진 얼굴이. 내가 본 아프리카 역캠 중에 얼굴 제일 작은 것 같아. 어, 얼굴 진짜 맞아. 얼굴 존나 작아요. 존나 이뻐. 나 얼굴 아, 그냥 소멸돼 있어. 여기 주먹에 눈코입 다 달렸어. 자자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상한 소리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채팅 관리 좀 하세요. 어, 얘 고민한다 지금. 아, 네, 내가 왜 얼마 전에 봤거든. 아, 아 봤거든. 아, 진짜 이뻐. 시원이는. 저 바뀌나 이제? 설마 쓰리 뜬뜬 드루 투 원 다시 쓰리 어 와 와 이걸 또 여기서 어 마지막인데 끝이야 어 아 씨발 대본했지 어 끝이야 와 어 진짜 섭외가 된다고 진짜 없어 아니 바로 섭외가 된다고 남자 안 믿나 못 믿나 보여주겠지. 마 상렬아. 보여주겠지. 빨리 들어가라. 보여주겠죠. 아니 나 이거 세경님 해줘. 응? 세경님 해달라고. 끝났음. 아 세경님 해달라고. 끝났어. 아 장난하나. 아니, 아까 코코님이나 뭐 했어야죠. 아 세경님 전화해볼게. 해보면 되지. 전화 자주. 아 근데 우리 수리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섭외 1티어? 섭외의 달인인지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오케이. 섭외하는 걸 리얼로 보여줘. 어떻게 섭외하는지 잘 봐. 일단 세경님한테 전화 중이야. 여보세요? 네, 세경님. 안녕하세요. 네, 아, 뭐예요? 저 방송 못했어요. 응, 그렇구나. 지금 빨리 오세요. 네? 일로. 네? 일로 오세요. 오. 어디로? 저희 집으로 갑자기? 네 저 이상형 월드컵 뭐 하신다고 들었는데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다 폐각 이러는데 아! 아이씨 나 세경님이 얼마나 친한데 원래 만약에 1등으로 올라가서 오셨죠? 아니 못 봤어요 부진 저 방송하고 있어서 부진 못하고 네 세경씨 이상형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오시더니 갑자기 또 폐각하시고 그러셨어요 네가 얘기. 아, 네, 선생님, 죄송해요. 네. 아, 아니에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목. 아, 목. 아, 아, 뻐꾸기들 잘못 날렸네. 아. 아. 아니, 뭐 거의 뭐 이상형으로 빼빼인 것만은 뭐 감사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철근님 오랜만이에요. 감사. 아, 오랜만입니다. 그 아가씨. 아가씨 네? 우리 그 5년 전에 추억이 있잖소 자 그냥 뛰어오소 그냥 들어오.. 뛰어오세요 아 저 빠지지 마시고 지금 빨리 오십시오 아가씨 오십시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존나 멋있네 건달이야 어. 아니 어디 사는지 말아도 돼? 어디 사.. 혹시 순이집이랑 가깝게 사나요? 가깝게 사세요? 우리 집 어딘지 몰라 이분. 남순님 집 어딘지 모르는데. 아그아그아 혹시 서울 쪽이세요? 아네 서울에 있어요. 오, 오케이 20분 안으로 오세요. 네. 말 안 할게 끊으세요. 이게 섭외야. 아 존나 멋있네. 20분 안으로 오라 그랬잖아. 아, 20분 안으로 와야 돼. 안 오면 족책 나는 거야. 아 씨발 아 여러분 이 새끼 진짜 섭외 못 한다. 투수도 너한테 넘어갔어.
와, 이 새끼 뭐 자기가 수업에 아니, 아, 잘했어. 사발을 풀어야 되는데 사발을 안 풀어. 이거 아, 방송 중이세요? 아, 아 죄송합니다. 시발년이 너무 시발년아 이 개새끼야 존나 못하네 이 새끼야 방송 중에 뭐라 하지 알아 시바 섭외비 아니 나 얼마 드릴까요 내가 자 노래합니다 뛰어온나 개같은년 아니가 봐 어버바이트 끊어야 돼 그래가지고 아 안 가면 좆되겠다 지금 바로 온다 봐 보세요 시청자 수가 갑질? 예? 갑질 하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 한 번 더 불러 야 김시원 김시원 불러 시원이 안 할 텐데 안 올 텐데 네가 전화 이 새끼야 왜 안 와? 야 보여준다. 코트가 왜 방송에 신인지 보여준다. 자, 자 코트가 왜 방송에 신인지 보세요. 이렇게 섭외해야 돼. 그럼 보여줘. 약간 족구식으로 섭외할까요? 아 자기 스타일대로 하세요. 보세요. 이 브금도 고급진 거 쓰네. 뭐 개그튼 년아 뭐하나? 네? 뭐 개그튼 년아 뭐하나? 나 지금 가고 있어요. 뭐 오고 있나? 네. 빨리 오라 개그튼 년아. 왜 그러세요 이봐. 빨리 와라 개그튼 년아. 알겠나? 알겠어요. 알았다. 뭐 씨발 이게 비글자 이거. 온다고 근데? 이게 비글자 이거. 어 온다고? 아 오는 거야? 아 오는 거 맞아? 근데 어차피 내 여자 아니다. 와 개그 이거 아이가 인정한다 이거 아이가 인정한다 나 쌈배한테 피고 온다 나 쌈배 야무지게 피고 온다 쌈배한테 피고 온다 야무지게 피고 온다 인정한다 아 나 진짜 아 이 새끼 뭐 소배 잘한다 도리마 와 근데 소배 좀 이상하게 하네 누가 하든 야 어 나한테 주라 야 그다음 보여줘 야 야 누가 야 코코나 텐다 전화해서 그러면 바꿔줘 보여준다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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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라 보여주자 아무나 전화해라 내가 번호 다 있어 그 두 명은 없는데 아, 아이 탱다님 한번 알아왔는데 아 진짜 족하다 이 새끼 씨발 나한테 아니 알아볼 수 있잖아 야 그럼 아까 또 반응 좋았던 사람 누구야 말해봐 반응 좋았 탱다 말고 타미미네 타미미 코코님은 아마 밑쪽에 살 거야 타미미? 타미미 있지 받을라나 자 보여주라 인터넷 실력 한번 보여주라 여기서 네가 인터넷에서 정의 멤버로 갈 수 있는 등급 등급 오케이, 오케이. 등급을 할 수 있는 테스트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럼 제대로 보여줘. 차단 안 당했구나. 와 여자랑 전화 오랜만에 하는데. 야 괜히 타미미님 하면. 아 씨발 새끼가. 아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아, 지금 번호 바뀌면 번호 연락 주면 연락도 얼마나 안 돼. 얼마나 인성 쓰레기면 번호 바뀐 번호로 얘한테 안 줬을까? 와. 어? 와. 맨날 이거 하다가 하고 이제 막 버리니까. 야, 은돌이 은돌이 있어? 아니 있지 은토리님 있지 은토리님 일단 알겠습니다 전화해봐라 바꿔주라 해 보여주라 한 보여줘 시원하게 할게 막 이 소리 한번 보여줘 아 오케이 시원하게 할게 어, 어, 막 한번 질러 한번 질러라 봐 어. 보여준다 우리 여러분들 보고 배우세요 우리 인터넷 실력을 여보세요 여보세요 만호 만호 밥 못 나. 뭐하노? 밥 못 나! 지금 바로 남순이 형 집으로 와라. 가능하나? 자비 준다. 시원하게 줄게. 자비 준다고 시원하게 오라고. 올 수 있나? 밥 못 나! 아직 안 먹었는데. 밥 사줄 테니까 바로 온나. 시원하게 들어와. 시원하게! 어, 누나. 어, 방송 중인데. 뭐라고? 방송 중. 아, 누나야? 진짜 미친새끼네. 어. 짧다. 아니, 짧다. 막 멋있네. 아, 누나 성태 안 해. 성태 어떻게 생각해? 한번 안 해. 아, 뭐라고? 성태 어떻게 생각해? 누구? 성태, 김성태. 아, 김성태 님. 응. 아,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를? 아 그냥 남 인성적으로? 인성적으로? 아니 니 김성태 아나? 아 나봐라 어. 마! 내 김성태인데 내 니 아나? 내가 한번 우겨할래? 토리야 어? 어?
말기야 말기야! 빨리 오라고! 전화 그만 받고! 말기야 말기야! 대답해라! 아 형이 형이 말해 말해 아 형이 말해 아니, 아니. 아 형이 말해 아 빨리 말해 어. 아 형 말해 누가 걔 아 이소룡이라고 있어 어. 성태 어떻게 생각해? 아 남자로 생각해본 적이 내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 알겠어 한번 해줘. 끊어! 어 깐다 했어. 어 간결했어 방금. 좋았어요. 어 야, 이 개같은 년들아, 빨리 온다! 안 오고 뭐하나! 안 오고 뭐하나! 자, 무슨, 일단 잠시만. 타미, 아, 아까 누구였지? 여보세요? 아, 한 명 있었잖아. 김시원님 말고. 세경, 네. 세경. 세경. 세경님은 어. 진짜 리얼로 가자. 네네. 네. 여보세요? 뭔데, 잠시만. 아니, 못 온다 했잖아. 못 온다 했어. 아니야, 나 오라 했잖아. 아. 오라고 했잖아. 맞지. 시원이한테 사과 전화하고 왔어요. 아, 진짜, 씨발. 너 진짜 비글질 할 자격이 없다. 아니 이 새끼가 쫄보네. 돌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시훈이 아까 방송이었고요. 나는 사투리가 안 돼. 니는 다 사투리 다 쓴다. 아니 전부 다 경상도 출신 아니야? 경상도. 나 경상도야? 경상도지. 나 전라도야. 잘 지내. 잘 친하고. 어. 시원하네. 개 새끼. 어, 반갑다. 시원하네. 어, 반갑네. 아 이까지만 딱 하자. 왜냐면 또 우리 또 10시에 또 다른 컨텐츠 있어요. 어, 다른 거 해야 돼 여러분들. 어 일단 이걸로 즉흥적으로, 하고 즉흥적으로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오늘 만약에 한 명이 한 명인데 두 명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마음에 맞아. 그럼 뭐 진짜 우결도 가능하고 진결도 가능합니까? 와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 몰입감 있게 보지. 확실하게. 아니면 뭐 마음에 맞으면은. 오 마음에 맞으면은. 어. 근데 방에 냄새 좀. 냄새 좀 빼는 게 좋아. 아 그래 나 땀도 어, 많이 흘렸어. 괜찮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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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츠 입어가지고 겨드랑이 얘 냄새로 좋대. 프레임 씌우면 돼. 겨드랑이 냄새 좋대 지금. 아니 일단 저 셔츠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세경이 안 온대요? 소령아. 아니 전화하라고요? 철구 겨드랑이 냄새 한번 맡아라. 이게 포상 어. 어깨 포상 아이가. 자 맡아봐라. 시원하게 들어와봐라. 이렇게 맡아야 이거 이렇게 맡아야지. 시원하게 맡아봐라. 아 수고해. 아 씨발 뭐야. 아 진짜 기발년이야. 아 매번 찍기 바로 빡써야 욕박았어야지. 야 씨발 이거 할 줄 알았는데 인정? 어. 너 무조건 욕해야 돼. 어. 매번 욕해야 돼. 아, 매번 뭐야. 웃길 수가 없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왜요? 야 씨발이야 대가리 아프잖아. 아 진짜 대가리 이거지 아프다. 이거지.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왔어요 벌써? 왔어? 벌써 왔어? 누군가 한 명 왔습니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와. 야 보지 말게 야. 아 여기만 보고 갈게. 여기만 보고 가면 되잖아. 어. 야 왁스로 어. 좀 머리 조금만 넘기고 와라. 아 이 대팔 한번 해라. 오 진짜? 진짜 왔다고 벌써? 역시 신발 사람이다. 말보다 행동. 신발 남자 알죠? 섭외의 순이네. 남자 맞네 개 쉐이키야. 잘했다. 어 인정. 대본 아닙니다. 근데 우리 24시간 동안 거의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있다가 어. 합숙하다가 어 그러니까 여자 오니까 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가까이 설명하지 마세요 이대로 내 곁에 멈춰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으니까 하던 대로 없어? 건네주 않냐 이거? 야 연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빠르게 자자 야무지게 준비해봐 40분짜리로 야무지게 준비해봐 골 떨어지게 야무지게 준비해봐 어. 왜냐면 사람마다 각자 역할이 있는데 난 이 역할은 별로 이건 순위 역할이지 대충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리스트 들어왔어? 아 아직 내 맘이 아니야 왔어? 왔어? 언제 왔어? 금방 부를게 잠깐만 아 바지 안 갈아입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캐주얼하게 가는 거지 그럼 조소랑 후영씨로 갑시다 원래 내 캐주얼한 모습에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 이걸 꾸미면 더 그래 비글 지식 소개팅 갑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다른 소개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비글 지식 소개팅 족구와 코트가 함께 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그러세요? 저희는 3일 정지를 당하겠죠 자 이제 일단 처음이니까 캐주얼한테 좀 매너 있게 합시다 우와 우와 어?
한번 잡아보시고. 아 방금 손 씻었는데? 손 한번 잡아보시고. 박수. 손 많이 막고 손 많이 막고. 아 더 들어가지 말고. 아. 잡아보면 손이네. 제가 느낌 오는데? 어, 한번 잡아봐. 잘해. 하나, 둘, 셋. 와, 시원님. 아, 시원님. 눈보다 더 이쁘셨네. 근데 머리도 아예 이상하다. 아, 오랜만에 준비한 것 같은데. 아, 오랜만이네. 이게 전형적인 꾸안꾸 아니야? 어? 꾸멍드 난. 어, 맞아. 어, 꾸안꾸. 맞아요. 만났는데 얼마 전에 잠깐 또 만났다가 또 오랜만에 또 보는 거잖아요. 아 맞죠 맞죠. 두 분 보니까 어떤가요? 두 분 보니까 시원 씨부터. 솔직히 다들 못 볼 줄 알았는데. 볼 줄 알았는데 약간. 아 진짜? 네. 자 바로 비거진 씨 바로 후에 팀. 자 3번 둘이 대화하면 우리 다 받아줍니다. 아 진짜? 아이고 하지마. 3번 딱 하세요. 아 좀 마. 아, 저 하지 마, 진짜로. 3분입니다. 3분 동안 둘이 아무 토크나 하십시오. 자, 우리 둘이 가. 또 해요. 어, 아, 이거 전에 한번 했었어요? 아, 저번에 했어. 뭔 소리세요? 너, 케이용님. 아! 씨발 새끼, 낫다. 까투 새끼가, 이 광어 새끼. 야, 잘했어. 다르게 가. 자. 다르게 가. 아, 저 물 좀 주세요, 물. 아니, 소개팅을 했다고? 아니, 아니, 이거 둘이서 이렇게 대화 나눴다고. 몇 분 어. 이렇게 나눴다고. 아~ 아~ 그러면 서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어때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 이구동성? 이구동성. 이구동성. 아, 이구동성. 오케이. 키스 뽀뽀. 하나, 둘, 셋. 뽀뽀. 오, 뭐야? 와. 아니, 키스 뽀뽀. 하나, 둘, 셋. 키스. 실내 야외 하나 둘 셋. 네? 어 뭐라고? 어 실내 야외 하나 둘 셋. 실내. 오. 야 뭐야? 아니 아니. 너 왜 이렇게 어, 네. 잘 맞아? 야외에서 야외 스타일이 없고. 예? 어쪽 이쪽.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어? 야 뭐야? 아 씨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다 맞췄었어요 그때 성적으로. 어 근데 거의 다 맞았어. 네, 서로 어. 다 맞추더라고요. 거의 다 서로 맞았어. 야 어떻게 그렇게 잘 맞지? 사귀어 안 사귀어? 하나 둘 셋! 어 뭐야 뭐라고? 아니 사귀어! 사귀었다는 게 아니죠. 사귀면 웃긴 거 아니에요? 나 사귈 거야 사귈 거야. 그럼 너무, 그럼 너무 좀 저기 없어 보이니까. 어. 둘이 그러면 야, 아, 내정지 왔어.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아니, 불러놓고, 아,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난 할 수 있거든? 야, 어, 야. 아니, 어디가 좋은지 일단. 그래도 많이, 만나봤고 하니까, 먼저 이상형이랑 뽑았었잖아. 네. 다, 뭐, 재방송해. 모르겠어, 나 안 봐가지고. 어디, 왜 좋아? 성격이 그러면은... 개 매력 있지 않아요? 응, 어, 매력 우리 아.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좀 색다르게. 그냥 좀 상황으로, 상황극으로, 뭐, 이렇게 뭐, 둘이 사귄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의 신. 연기의 신. 바로 간다. 부금 깔고 좋았다. 연기의 신 좋았다. 달달한 부금 깔고 연기의 신 한번 가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황도 그냥 둘이 지금 솔로로 지낸 지 얼마나 됐어? 솔로로 저 좀 됐어요. 한 3년? 3년? 네. 자 그럼 바로 갑시다. 와 연기 뭐 어떤 거 어떤 거야? 그냥 연기예요? 아니 연기의 신 나 옛날에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상황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렇게 둘이 사귀는 연인 사이 아니 대본 주잖아 원래 대본 없어 없어 리얼 아 리얼로 가야지 리얼이에요 리얼 아 뭐 어, 잠깐만 어떡해 조건부터 한번 시범 보여주겠습니다. 네. 아 오케이 앉아서 자 어. 아 지금 한번 상황을 줘. 네, 줘봐. 자 그러면은 어, 연기야 이거. 아, 봐봐. 자 둘이 이제 그 데이트를 했어. 네. 아니 그러니까 상견례장 갔다가 이제 오고 나서 결혼할지 안 할지 딱 정하는 거야 진짜. 네. 근데 여자가 약간 미적지근해. 남자가 고백 제대로 해가지고 결혼을 이끌어내는 거야.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액션. 아니 근데 표정 왜 그러는데? 어? 표정 왜 그러는데 딴 남자 생겼어? 딴 남자 생겼냐고. 어? 부모님이 너무 모기 같아. 어? 부모님이 너무 모기 같아. 니 지금 우리 애비 욕했나? 우리 애비 욕했냐고. 야 씨, 잠깐만 이거 올라가. 아니. 아 이거 갈라 그러는데. 대박이야. 아니. 아니 연기잖아요. 연기.
공개가 안 돼요, 어떡해. 아니, 아, 이런 식으로 하면 꽁타 하면 나 꽁타 하지. 이소룡 총. 너라, 니가 해봐, 니가 해봐. 이소룡, 이소룡. 이소룡, 니가 보여줘. 니가 보여줘, 니가 한번 보여줘. 소룡이한테 나도 한번 할게. 다른 상황 줘, 다른 상황. 어, 다른 상황. 다른 상황. 야, 야, 어. 좀 앞으로 와, 소룡 앞으로 와. 자, 이제 좀 사귄, 헤어, 오래 만, 헤어져, 아, 만났는데 삐졌어. 풀어줘야 돼, 좀. 시원이가. 아. 아, 제가 시원이를요? 그래야 좀 성태가 시원이 그 매력을 보고 느끼지. 요즘 너한테 돼. 사랑을 못 받아서 여자친구가 너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느낌이야. 자, 갑니다. 액션, 레디 액션. 3, 2, 1! 뭐 때문인데? 그거 진짜... 아니, 뭐 때문에 화났냐고. 네가 화난 거야. 아, 내가 아, 나와! 내가 할게. 한 번 더 기회죠, 한 번 더. 아, 그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레디? 레디 액션. 어, 풀어줘. 오빠 왜 그래 표정이. 아, 네가 짜증나게 하잖아. 아니야 오빠, 표정 항상 그랬어. 아, 전화를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 바쁘잖아 오빠. 아, 나한테 왜 그래. 아, 오빠도 잘해주고 싶어. 뭐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거 없어 오빠. 아, 난 오빠 마음. 아, 그래? 좋은 데 한번 갈까? 아, 마이너스야? 아, 예. 좋은데? 아, 자, 여기, 여기, 여기. 저는 상황, 뭐, 상황 아무거나 줘도 돼. 다 하는 거예요? 방금? 아, 잠깐만. 짧게 하고 다시. 아, 시원히 데려다 놓고 뭐 하는 거야? 아, 아니라, 아니라. 아니, 여기 해야 돼, 여기. 아, 여기 해야 돼. 여기 해야 돼. 감아야 돼. 이거 매력 볼 수 있어. 어, 매력 볼 수 있어. 오빠 머리가 왜 그래? 이번 사이에 많이 변했어. 시원이, 새끼 뭐 재민지. 뭐, 오늘. 내 앞에서 누구 따라하는 거야? 잠깐만, 하지마 씨발. 나와 하지마. 이 새끼 뭐야. 이거 재민 씨가 못 만해. 이 새끼 뭐야. 진짜 미친. 이제 알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 네. 아니 잠깐만, 꽁트로 못하는 거야? 아니 아, 자 이제 하면 꽁트가 아니라 꽁트로 하고. 그러니까 멜로로 가면 멜로로 가고. 그래 즉흥이다. 아 진짜 하고 싶은 그 각자 그 상황에 하나씩을 얘기해줘. 하나씩 하면 되잖아. 아, 너 상황.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모습 보고 싶고, 시원 씨는 이런 모습 보고 싶고. 아, 그럼 저 먼저 할게요. 어, 어떤 모습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오빠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을 때 고백하는 상황. 좋다. 오, 좋다. 여기 좋다. 좋다. 와, 좋다. 자, 갑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상황. 이제 고백을. 아, 고백하는 상황. 자, 레디. 액션. 난 시원아. 내가 너 한 세 번 봤잖아. 생각하는데 너 이제 좀 좋아하는 감정이 좀 들어서 좀 사귀어보려고 하는데 너 어때? 뭐야 쯔냐? 뭐야 이거? 얘들아 이거 쯔냐? 어떡해? 뭐 이거밖에 없어? 더 없어? 너? 더? 아까 안 되겠다. 시간이야 나 좀 붙여. 내가 왜 좋은데? 그냥 몇 번 보니까 성격도 괜찮고 뭐 그런... 어디가 좋은데? 어? 어디? 뭐 전체적으로 다 좋지. 얼굴이며 몸며 싹 다 좋지. 너 나 감당되니?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형 약간 좀... 좋아 자 이제 성태가 보고 싶은 상황. 어? 너가 보고 싶은 상황. 아, 나 똑같은 상황 한번 볼게. 아, 똑같은 상황. 아, 그래, 역으로. 아, 똑같은 상황. 나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저 원래 스타일대로 하면. 오, 원래 스타일. 오, 그래, 좋지. 자. 할까요? 어, 레디. 액션! 나 오빠 좋아하는데 우리 만날래? 갑자기? 아, 전 이렇게. 어? 난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아니, 날 뭘 보고? 난 오랫동안 오빠를 봐왔어. 오빠는 날 세 번 봤겠지만 나는 예전부터 봤었어. 난 시원아. 남이성 날래? 야 씨발아. 야 씨발아. 아 재미없다고 이 씨발잖아. 적당히 하라고. 안경 벗어봐. 왜 이 개새끼야. 샤 이리 와 이 개새끼야. 오빠 이거 야 씨발아. 이 새끼 존나 되지. 아 나 근데 아 지원 지금 그 멘트 그거 아시죠? 아 완전 빠꾸 없네. 착한 여자 그 내뱉는 와 나 좀 와 좋은데. 아 이제 존나 설렌다. 나도 설렌다 진짜로. 가슴을 그냥 진짜 펀치 확 때리는 느낌이야. 아 진짜 남자들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좋아하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와 만날 와
아, 둘이 따로 뭐 밥 먹거나 뭐 커피 따로 사 속에서 그때 그런데. 합방 끝나고 술 먹어 술. 어? 다 같이. 다 같이 먹었어. 어, 다 같이. 그때 먹었었어. 그때 약간 좀 친해졌지. 그때. 어, 아닌데? 어? 오빠 완전 말 없었잖아요. 아 이제 뭔 소리야. 나 그때 말 좀 많이 했는데. 그게 말이 많이 한 거라고? 어, 나 그때 말 많이 한 거야. 아니 거의 찐따 수준으로 말하던데? 뭔 아, 소리야.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아예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여, 남자들은 대부분 거의 다 이제 존나 잘생기거나 뭔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제 여자들이 막 꼬이는 스타일이 있지. 그런 사람들 대부분 말을 안 하는데 얘는 아가리 계속 돌아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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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왜요? 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괜찮아? 아, 괜찮아요? 좀 괜찮아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아니, 예, 아니 예. 내가 왜 진행 못하냐면은 예. 어디까지 진행됐었는지 몰라가지고 아 딱 거기까지 딱 끝이야. 그게 거기에서 끝이야. 끝이었어요. 여기 딱 그러면 상황극 딱 여기까지? 상황극 여기까지? 상황극 오케이 여기까지. 키스신 넣자 키스신. 아 좀 말해. 그래 키스신 좀 해봐지. 그래. 하는 척만 하면 안 될까요? 하는 척! 하는 척은 괜찮잖아요. 연기잖아. 연기잖아요. 연기는 연기인데 그냥 척만.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잖아요. 부금 들어놓고 안 했잖아. 안 했잖아요. 왜 이 개새끼야. 야! 야! 야 썸네일을 뽑아야지. 누가만 봐. 아이 씨발 새끼야. 좋았어. 아, 예. 자. 자 썸네일이요? 응. 나간 독신. 자. 아니 근데. 갑자기 키스신. 그냥 키스신. 하는 척만.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둘이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 데이트를 하다가 오늘 첫 키스를 하는 겁니다. 와. 오, 다 빠져버리네. 레드. 진짜 어이가 없다. 혀 넣지 마. 아, 네가 올래 내가 할까? 서로 할까? 더 가봐. 눈 감아. 씨발 이게 뭐 하는 거야? 짜증나. 개새끼들 진짜 짜증나. 집중하세요. 여자들이 존나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처음 딱 데이트하고 손잡고 하면 막 이제 어문쩍 떠문쩍 거리면서 아 뽀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스타일 있잖아. 그렇지. 여자 입장에서 답답하지. 어. 이런 스타일 어때요? 이런 스타일인지 몰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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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여자들은 원래 이런 나이 개 같은 데 가면 고개 뒤로 딱 젖힌 다음에 이런 걸 좋아한다고 알잖아. 맞죠 맞죠. 그래 이런 거 그러면 철구 시켜서 한번 보여주시죠.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 가정이 있잖아요. 아, 연기잖아요. 아 네 나 연기잖아요. 아 이건 안 돼요. 전문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 나 나간 다음에 시간 또 나고 마음 그때 하는 걸로 하죠. 개인 시간 드리죠. 그러면 일단 나가죠. 2분만 뭐,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왜냐면 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진짜 5개월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어 근데 이게 거기까지 성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뭐. 이 친구도? 뭐요? 그거 소개팅? 어? 키스씬 한번 연기 10만 10만 좋아해. 아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내가 그런 일단 앉아 일단 앉아 일단 앉아봐. 자 일단 앉아보시고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김철 씨. 네. 좀 그러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표정이 아니요. 아 저 처음 뵀어요 오늘. 아, 아 네. 네. 그러면 처음 뵀는데 첫 만남에 키스를 하는 남녀. 조금 좀 들어주세요. 조금은 우리는 빠른 관계. 액션. 자 뒷동네 아저씨들 나오세요. 오늘 처음 봤는데
무슨 거 있냐고 이제. 자, 경찰입니다. 아, 절대. 자, 경찰입니다. 어, 여자한테 폭력을 써. 이런 거 아니야. 바로 경찰 떴어. 바로 폴리스 어, 떴어. 잘 어울리시네요. 아, 좋다, 우리네. 잘하셨습니다. 일단은 개인 시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개인 시간 좀 줘야 돼. 개인 시간 주고 아까. 아, 이번 최후의 결정. 연보성식으로 가자, 메모장. 최후의 결정. 연보성식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연보성식으로. 일단 나가 계시죠. 메모장. 어, 나가십시다. 네. 3분, 딱 3분. 3분. 성대 씨 좀 진지하게 임해 주세요. 이병헌 아, 예, 진지하게. 보성이 부분 들어. 아,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뭐 했어 시호야? 네? 그때 끝나고? 오빠한테 카톡했잖아.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어. 아니 이 오빠가 진짜 카톡을 안 봐요. 아 진짜 나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래서 패턴을 루트를 딱 오빠 거를 알아냈어. 뭐 어떤 거? 오빠는 한 짧으면 한 40분에 한번 답장하거나 좀 길면 3시간. 3시간에 한번 답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제 맞아. 그걸 알았어요. 아니 내가 원래 카톡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방송할 때는 잘 안 보지. 근데 넌 방송돼도 좀 빨리 하더라 생각보다. 오빠 연락인데도 빨리빨리 한거잖아. 아 진짜로? 나도 카톡 잘 안해요 오빠. 아니 너무 빨리 해서 깜짝 놀랐어 나도 솔직히 말해서. 난 칼답장 칼답장 하길래 어 뭐지? 뭐지? 아니 방송하고 있는데 이제 춘장팬들이 와가지고 어 맞아 맞아 있어요. 맞아 혹시나 오빠한테 얘기를 해놓은거죠. 이제 춘장팬들 이제 놀러왔다고 이렇게 그냥 바로 카톡. 그때 끝나고 이제 그 내 팬들이 가서 약간 좀 막 짓궂었지? 많이 어? 아니 한 명도 짓궂은 사람 없었어요. 다 아, 그래? 엄청 착하고 본방하라고 우리가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막 그래. 아 전부 다? 오빠 그거 봤어 카레. 아 그거 왜 봐? 그 애들 또 보라 그랬지? 아 그거 무지개 좀, 머리도 봐. 아 그거 그 좀 이상한데? 좀 한참 못생겼을 텐데? 아 그 잘생겼을 때도 봤는데? 뭐 언제? 구찌 정장. 아 그거는 이제 애들이 이제 장난치는 거고. 구찌 정장. 어, 이제 장난치는 거고 이제 그때 이후로. 그 말고도 뭐 또 본 거 있어? 아니 솔직히 말해도 돼? 왜? 그거 나 그 비로그인을 보고 있었어. 아 진짜로? 어머 개소름 돋아. 어 비로그인으로 약간 좀 보고 있었어. 아 근데 잘 하던데? 방송 엄청 잘 하던데? 아니 나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 방송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나 그래서 조금 좀 슬펐어. 그게 내가 진짜 떨려가지고 잘 못했던 건데. 근데 지금 오늘은 좀 괜찮지 않아? 오늘은 좀 괜찮아. 아니 처음 볼 때는 원래 말 하나도 없었거든. 아 왜 내가 뭘 해도 약간 뭐랄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아, 조심스러웠던 거지. 그 맞지. 그것 때문에 엄청 막 막 상처받아고 막 그러길래 뭐 해줬죠 여러분들. 아 이거 왜 빨리 들어옵니까? 들어오세요. 예. 아, 달달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못했던 말들 했어요. 근데 둘이 뭔가 앉아있으니까 좀 어울려요 진짜로. 어? 상대 잠깐만 바꿀게. 내 이름 좀 넣을게. 미안. 내 이름은 넣어야 돼. 아 되니까. 이거 또 우결 좀 존나. 아니 내 이름은 넣어야 되니까. 여기 아, 빠져있잖아요. 다들 또 신났네 형 우결 중. 네. 시원지 잘 불러. 아니요. 아니오지? 아 그건 있어. 나도 막 이제 다른 여캠들한테는 막 하는데 예. 시원이한테 약간 좀 막 못하겠더라고. 어? 약간은. 아, 나 밖에서 얘기 들었는데 이게 아, 진짜 새끼야 찐따 새끼. 내가? 아 성격 자체가 너무 내성적이야. 아, 어, 내성적이야. 그건 맞지. 자, 그러면 이제 결단의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둘 내가 봤는데 살짝 시그널이 있어. 서로 같이 하면서 시청자도 좀 몰아주기도 하고 싫지 않다 하더라고. 아, 내가 악성 우결측이잖아. 뭔가 가망성은 있어요. 시그널은 있어. 혹시 외모를 보시는 편이세요? 외모보다 약간 성격이나 센스 봐요, 센스. 센스? 그러니까 사람 센스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유머러스한 거 약간 그런 거?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재치도 아. 와. 얼굴보다는 성격이 보는 거 같아요. 성격 어떤 점? 예를 들자면 여자가 만약에 좀 삐지고 만약에 좀 세심한 거나
그 좀 여자 우울해 보일 때 좀 챙겨주는 거 있잖아요. 와, 막 그 여자 뻑까지 진짜. 뻑까지. 진짜가 또 그런 것도 잘하거든요. 진짜요? 네. 왜요? 아, 나 초반에는 살짝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좋습니다. 자, 자 안대를 그러면은 안대 이렇게 합시다. 두 명 다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 한 명씩 한 다음에 만약 한 명부터 합시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건데 한 명부터 물어보고 한대. 근데 마지막 한 명 한 다음에 오케이 인정? 그게 뭔가 몰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안대를 씌워주세요. 진짜 그냥 이거 방송 아니다 생각하고 진짜 소개팅 나온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뭐라고 하죠?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먼저 성대부터 가자. 성대부터 나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지원 씨랑 우결을 그냥 눈에만 써줘요. 이렇게 대고만 있어요. 아 그 OX 드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는 질문 날리면 돼. 나는 시원님과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감정이 있어서 우결을 하고 쉽다. 오 아~ X로 들어주세요. 갑자기 뭐 했다고가 아니라 그냥 아 왜요? 아 그냥 진짜로 그냥 오늘 딱 만나봤을 때 아 조금이라도 이성적으로 발전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다. 살짝 호감이라도 있다. 오 아니다. 아~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한마디로 아쉽지만 아닌 것 같다. 이성은 3초면은 호감 얻어요. 딱. 에 그렇죠. 잠깐만요. 예. 부근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부근. 자, 그냥 이렇게 하자. 네. 우결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 네, 네, 네. 우결 가다가 진결 가는 겁니다, 형님들. 예? 딱 그냥 말할게요. 질질 끄는 거 싫어. 이게 비글 주식이야. 맞지. 우결 가능하다 안 하다. 그냥 OX로 바로 그냥 하세요. 아시겠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자. 아, 이거 우결을 한 번이라도 할 생각 있다. 요거잖아. 생각이 네. 있다가 아니에요. 우결 생각이 있다. 우결 하겠다. 그래, 그 정도로 하겠다. 하자. 그 정도로. 그래. 그래. 너무 이렇게 하면은 또. 우결 조금이라도 생각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요. 야 이거 공개로 되지 않아 시원님한테? 아 아니 아니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공개 안 되지. 자 이제 반대로 오케이 시온님 들어주시고요. 오이스팬말 들어주세요. 나는 전부터 우리 성태를 봐오면서 조금이라도 호감이 생겨서 혹시라도 방송적인 것보다 나중에라도 뭔가 우결을 조금 해보고 싶다. 오 아니다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예 예. 잠시만요. 마음에 선택을 하셨습니까? 한마디 듣고 싶은 거 있나요 남자한테? 그래, 한마디? 레이드버스트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네 한마디 하세요 몰라도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제가 해요? 예 아 이건 어떨까요? 이 한마디를 메모장에다 적고 우리 다 뒤돌고 있어요 아, 다 뒤돌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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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님께서 메모장을 꺼두시고 우리도 같이 보는 겁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지. 역시 장면. 네. 장면 제대로. 이건 주작이 없어요. 이건 주작을 할 수가 아니에요, 없어요. 아, 너희 넌 가만히 있어야지. 너 가만히 있어. 아, 야, 가만히 있어. 우리도 뒤돌아. 우리도 뒤돌아야 돼. 시간 조금만 더 끌자. 10만 대. 아, 마지막 한마디 해도 됩니까? 네. 어,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아, 근데 이게 한 3번 정도 봤잖아. 2번인가, 시원아. 너 그냥 그 감정 방송 말고 그 감정 그대로 말해줬으면 좋겠어. 오, 성남자네. 성남자네. 좋습니다. 멋있다. 이럴 때 멋있어요. 진심을 받아들여줄 것인지. 약간 노빠꾸 스타일. 노빠꾸네. 맞아. 방송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온님께서는 타자기로 저기에다가 부분 뭐 깔아야 되죠? 그냥 너 그거 똑같은 거 깔면 똑같은 거 가세요. 잠시만요. 아직 아니야. 자, 시온님. 네. 이왕이면 엔터 많이 쳐가지고 우리가 내려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아 예. 어 내려볼 수 있게. 내려볼 수 있게끔. 네. 네, 그래도 많이 우리 다 뒤돌아주세요. 우리도 뒤돌아야지. 그냥 메모장은 꺼주세요. 뭘? 뭘? 우리 뒤돌아. 아직 아직 아직. 아 있으면 안 돼. 아직 아직. 자, 우리 뒤도세요. 우리 자, 다 뒤도세요. 자자. 잠시만요. 오케이. 10만. 와. 뒤도세요. 다 뒤도세요. 다 뒤도시고. 시호님은 써주시고. 잠깐 써줄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말해줘야지. 일단 써주시고 나가시면 돼요. 써주시고 나가서 얘기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 좋아요. 진심을 써주세요. 아 제발 한 커플이 완성되기를
박사구결충 제발 볼빵송 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다 쓰셨다면 메모장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지금 들어오면 안 돼. 일단 코트야 들어오면 안 돼. 일단 들어오면 안 돼. 시호님 나가고 난 다음 들어와 주세요. 다 쓰셨나요? 아 잠깐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고민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쓰고.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지한 것 같아요. 어 너무 어, 많이 쓰는데? 아 괜찮아 다 써도 돼 다 써도 돼요. 다 적었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나가주세요. 시원아 적었니? 나가주시고. 확실하게 적었니? 확실하게 적었어? 메모장 내려주세요. 저희도 못 보게. 시원아 확실하게 적었어? 네 잠깐 내릴게요. 내렸습니다. 최소화 시키시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시원아. 시원아. 네. 어 그래 자 들어와도 되죠? 뒤 돌아주세요. 코트 들어와도 된다 이제. 과연 와 우리도 안 보여요 여러분. 저희도 뭐 우리도 저희 아직 안 보입니다. 아 부금 좀 딴 거 없습니까? 어, 저희도 몰라요. 야 우리 이거 됐다 다른 사람 누군가로. 자 이제 이거를 화면을 넘긴 다음에 그냥 메모장을 한 번에 빡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클릭하는 순간 아, 나와야 오케이.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 눈 다 제가 이거 보니까 다 눈 감으세요. 그러면. 아니 떠도 되죠. 아, 떠도 돼. 나 아, 떠도 돼 이제. 이제 성태님은 봐주셔야죠. 네네. 됐다. 또 없나요? 야 이래서 씨발 역캔들 안 믿는다고 개같은 년들 못같은 년들 시발년들. 아, 어차피 내 여자 아니잖아요. 아, 진짜.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석규씨, 역캠은 뭐다? 아, 시발, 변해야 돼. 아, 진짜, 역캠은 쓰레기야. 시원님. 아, 근데. 아니, 근데 시원님. 아, 진짜, 나. 시원님 진짜 매력적이에요. 아, 진짜, 코피 올라. 야, 코피 올라. 코피 올라. 야, 이게 막, 흘러요. 형, 나 진짜 코피 올라. 형, 많이 힘들어? 너무 많이 힘들어. 쉬어. 아 여러분들 진짜 근데 이게 좀 쉬어. 어제 저녁부터 존나 달려왔어. 아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아 근데 이거는 아 성태 씨. 예예. 이게 근데 많은 역캠들이 당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찐따 같다. 맞아. 모든 역캠들이 너를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개새끼야. 야 어디 갔어? 왜 와? 욕 안 먹어. 아우 씨새끼야. 아니 찐따 같은 모습에. 아 시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시원님 나 근데 아까 시원님 그 멘트 진짜 지려버렸잖아. 그 아까 뭐야 그 오빠 그 뭐였지? 오빠 나랑 사귈래? 아니야 오빠 나랑 만날래? 어 그래. 와 남자의 마음 품에 파는 멘트.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원님. 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야 자연아 그 댓글 다 살려라. 살려, 전부 다 살려. 진짜 살려. 아, 시원 너무 감사합니다. 다 앉아봅시다. 와, 그래 또. 와, 또 급하게 또 컨텐츠를 또 마무리 지었네. 그럼 괜찮았나요? 즉흥 컨텐츠였네. 근데 지금 대본 아닙니다. 대본 아닙니다. 어, 대본 아니에요. 자, 또 다시 완전체로 돌아온 비글즈입니다. 어, 다시 완전체. 또 창현이요. 형 모두 괜찮지? 조금 나아졌습니다. 오케이. 아, 그래도 창현은 괜찮아졌으니까. 진짜. 이제는 내가 아니었어. 보성이 공지부로 안 돼? 어, 제가 공지 볼게요. 잠시만요. 공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근데 이거 남수리 세팅 이제 적응했어요, 여러분들. 저 화장실 좀. 어, 갔다 오세요. 다녀오세요. 근데 은근히 편해 남수리 세팅. 어, 잠시만요. 아, 근데 보성이 진짜 가. 쿨은 안 들어갑니다. 그냥 갔어? 아예? 쿨 안 들어간다고? 뭐야 이거? 아. 아, 뭐 진짜 너무 이러니까 더 집착하게 되는 거야 철구가. 맞지? 이러니까 더 집착하는 거야. 밀당 싸우지. 아예 근데 좀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연보성 강구로 들어가서 좀 더 다 잘 됐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어차피 뭐 비글지 안 한다고 여러분들 합방 안 하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말은 성태가 했던 말인데 깨박이한테. 요거 한번 봐봐 씨발 새끼가 얘한테 막 씨발년아 갑자기 얘한테 왜 박아 뜬금없이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뜬금없이 야 욕좀 그만시켜 욕좀 개새끼야 뜬금없이 레알 씨발 할 말 없으니까 나한테 막